지금 배경에 나오는 게임은 아우터 와일드입니다. 우주 존재의 비밀을 탐구하는 천재적인 게임이죠. 대체 우주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왔음이 틀림없습니다. 유명 철학자 하이데거가 쓴 형이상학 입문 첫 장, 첫 문장은 아예 왜 세상은 무가 아니라 유인가로 시작합니다. 헤겔 대논리학 챕터 1은 존재라는 개념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왜 세상은 무가 아니라 유인가란 질문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순수한 존재라는 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관련돼 있지 않으며 자기 자신하고만 관련됩니다. 다른 것과 구별이 돼도 혹은 다른 것과 구별이 되지 않아도 순수한 존재라는 개념은 붕괴하죠. 결국 존재라는 것, 즉 있음이라는 것은 미결정의 상태인 거고 텅 빈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집권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없죠. 그렇다면 결국 순수 존재란 건 nothing, 즉 무와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없는 거죠. 근데 없음, 즉 순수 무라는 것도 자기 자신하고만 관계합니다. 완전히 텅 비어 있고 모든 내용이 결여되어 있죠. 결국 순수 존재와 순수한 텅 빔은 같습니다. 아니 잠깐, 진짜 그럴까요? 그 말은 있다와 없다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순수한 형태에서는 있다와 없다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있다와 없다는 분명 같은 게 아니며 완전 구별됩니다. 구별되면서도 있음과 없음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각자는 즉시 자신의 반대편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있음은 없음으로, 없음은 있음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왔다 갔다 할 때 움직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생성입니다. 뭔가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즉 자신의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는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은 서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그 둘의 차이는 언제나 그렇듯 순간적으로 해소되죠. 로렌스 크라우스가 지은 책 무로부터의 우주는 책 제목 그대로 이 끝없는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크라우스에 의하면 무에서 나온 우주는 결국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생애처럼 우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그건 상상할 수도 없이 까마득한 뒤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은 시간도 우주적 스케일로 보면 순간, 즉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라우스는 그동안 우주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 대부분의 에너지는 빈 공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총 에너지의 1%가 채 되지 않죠. 이 우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입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무는 유로 변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걸요. 크라우스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즉 우주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덕을 논하는 철학이나 종교 또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생각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과감하게 강조합니다. 우주가 무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과 점점 더 정확하게 일치하며 그걸 깨닫게 해준 건 우주론과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네요. 어쨌거나 스티븐 호킹과 그의 동료 짐 하틀에 의하면 양자 중력의 세계에서 우주는 무로부터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탄생한 닫힌 우주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야 하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우리가 아는 우주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자 중력은 무, 다시 말해 시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무에서 창조되는 우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그런 우주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필연적으로 요구할까요? 시간도 공간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니까요. 양자 역학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무는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는 어떻게든 무작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어째 말하고 보니 해결이 이미 직관한 내용인 것 같군요. 크라우스는 철학이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요. 근데 공교롭게도 송나라 시절의 철학자 장제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허니 공인이 하는 것이 곧 기라는 사실을 안다면 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태어에는 기가 없을 수 없으며 기는 모여서 만물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만물은 흩어져 태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을 따라 들고 나는 것은 모두 어쩔 수 없어서, 즉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왜 존재하는지 탐구한 책은 또 있습니다. 짐 홀트가 지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인데요. 홀트는 존재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철학자, 신학자, 분자 물리학자, 우주 철학자, 신화학자, 유명 소설가까지 만나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파리, 런던, 옥스퍼드, 피츠버그와 텍사스, 오스틴 등지를 여행하며 우리 시대 최고 지성들에게 존재의 비밀에 관해 생각을 들어본 거죠. 책 소개에 의하면 오늘날의 사상가들은 존재론적 의문에 대해 세 집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언젠가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주의자들은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뒤에 숨어있는 이유를 깨닫기 위한 실체를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인간의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사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우주의 내적 본성을 꿰뚫어 보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한 태생적 도구일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거부주의자들은 세상의 존재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의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략 어느 집단에 속하나요? 짐 홀트의 첫 대화 상대는 현존 최고 과학자 중 한 명인 아돌프 그린바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의식의 존재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펼쳐내는 다양성과 인간의 정신이 제시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만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 거부주의자를 만나면서 얻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빅뱅은 존재의 수수께끼를 분명히 풀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는 기존에 존재하던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존재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편 종교 철학자 리처드 스윈버는 그린바움 교수와 달리 유신론적 방법을 취했습니다. 세상의 존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가설은 바로 모든 것의 뒤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도 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 짐 홀트가 만난 사람은 양자 역학의 작동 원리를 고안한 과학 사상가 데이비드 도이치입니다. 도이치는 양자 이론이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존재 문제에 대해서는 답해 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존재의 진짜 개념은 어떤 단계로 답하든 여전히 다음 단계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도이치를 만나고 나서 얻은 교훈은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실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최종 이론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종 이론은 분명 현대 물리학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우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죠. 수리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플라톤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존재는 기적과 같이 스스로를 창조하고 스스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펜로즈의 수학적인 플라톤 주의도 존재에 대한 궁극의 설명은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짐 홀트가 그 다음 만난 사람은 우주학자 존 레슬리입니다. 레슬리는 세상의 실체가 어떤 추상적인 원리에 스스로의 실존을 비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인간의 염려와 판단 그리고 선의가 행해지는 방식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는 의문을 표하죠. 짐 홀트는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데릭 파핏도 만났습니다. 파핏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다중우주론 역시 이미 고대의 사상가들이 다 말한 바 있습니다. 힌두 아바탐사카 수트라의 저자는 우주를 신화 속 인드라 신의 궁전 위에 걸쳐져 있는 진주 그물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물은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하나의 진주를 들여다보면 다른 모든 진주들이 그 속에 비쳐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주 속의 모든 대상은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상들과 연결되어 있다. 아니, 사실상 그것은 곧 다른 모든 것들이다. 7세기에 창시된 불교 화엄 사상의 창시자인 파창도 비슷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주의 모든 부분들 속에 온 우주가 숨어있다고 주장한 파창은 우주를 하나의 보석이 다른 모든 보석을 무한히 비추고 있는 다차원 보석 그물에 비유했습니다. 또 우주의 모든 것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했죠.
우황후가 파창에게 그래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좀 더 명확히 가르쳐달라고 하자 파창은 벽과 천장과 바닥이 온통 거울로 된 방 안에 촛불을 하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우황후에게 이것이 일체의 만물에 대한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는 잘 닦인 수정을 방 한가운데 놓고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수정을 가리키며 이것은 만물의 일체에 대한 관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창은 자신이 보여준 것은 정지된 하나의 단면이며 그것은 우주 안의 만물 간 상호 연결성의 역동적이고 끊임없는 변화상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편 서구권에도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다 화형당한 성직자도 있습니다. 1592년 5월 23일에 베네치아 카톨릭 종교재판소의 곤돌라 한 척이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 수도사 한 명을 산 도메니코 디 카스텔로 수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손님을 맞는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죠. 조르다노 브루노는 같은 종단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포로로서 곧장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 이른바 마녀와 남봉꾼과 미치광이들과 함께 감금되었죠. 브루노는 깜빵 동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한 동료가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세상이 신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신도 세상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고요. 그리고 세상이 없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들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교회의 유한한 우주론에 맞서 우주가 무한함을 정렬적으로 주장했던 브루노는 1600년 2월 17일 종교재판 끝에 장작더미 위에서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판결을 받아들이는 자신보다 선고를 내린 종교재판소 법관들이 더 두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빅뱅이 있은 지 137억 년이 지나 인간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은 예전에 별들을 탄생시킨 바로 그 원자들로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철학자 장제는 모여도 내 몸이고 흩어져도 내 몸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불어 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태양은 오늘날 그 연료의 절반 정도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허튼 소리의 모험내였습니다. 아, 거 죽기 딱 좋은 우주로구만. 갈 때 가더라도 초신성 폭발 한번 보고 갈 순 있잖아. 우리 지구, 우리의 태양도 언젠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주적 시간의 관점으로는 순식간이겠지, 이것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까마득한 미래의 일이지. 진화의 과정이 끝이 없는 거라면 진화의 끝엔 뭐가 있으면 순환론적 우주론의 관점에 의하면 끝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던데 우리 아시모프의 소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결국 우주가 팽창해서 열적인 죽음을 맞았을 때 엔트로피가 다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컴퓨터가 막 고뇌하잖아요. 혼자 남아갖고